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쌤! 자, 여기는 CJ 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3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냐? 각종 이제 식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시연하고 신제품을 소개해주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죠? 예. 저희는 오늘 하이디라우라는 브랜드, 허거 전문 브랜드죠? 하이디라우와 오늘 컨텐츠를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또 요즘 저희가 또 환장하는 또 마라 관련 메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박람회 현장에서 배를 채운다? 들어가서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은데? 와, 무슨 정장 차려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모자 쓰고 가도 되는 거야? 뭔가 여기 약간 좀 그 약간 비즈니스 그런 박람회 같은데? 맞아. 음식 냄새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다. 하이디라우 여기 있다. 마라 크림 우동. 이야. 하이디라우에 정통 마라와 부드러운 크림을 넣었어. 아, 여기서 직접 그 조리하는 과정을 다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으니까 요리를 하겠죠.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들어간 건 이제 마라 샹궈 소스. 그다음에 여기 저기 보시면 저 크림 있죠? 모양이 나죠? 요거. 네. 요거를 만드는데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 크림 디핑 소스인데 약간 매운맛. 네? 네. 저희 마라 샹궈 소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안 믿는 거 같아. 냉장고 좀 사용 안 하죠? 오, 좀 색다른데 좀? 거의 여기 만들어졌다.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로제 파스타 알지? 거기 이제 토마토 소스 대신 약간 마라 샹궈 소스가 들어간 거지. 근데 약간 이게 온면을 사용하셔가지고 마라 우동보다 약간 마라 파스타 느낌이 나네. 이게 아무래도 허거 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허겁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맛있어서 허거걱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내 거 나왔다. 오. 우와, 이게 소스가 이렇게 있네. 나는 이거 안 부러졌어. 사랑을 조금. 감사합니다. 뭐야? 하이디라우 면 퍼포먼스, 면치기. 와. 아, 이럴 때는 리하이. 아, 리하이. 리하이. 면으로 나를 훅 칠라 그랬어. 태극권으로 피했어, 내가. 야, 맛있겠는데? 오야. 야, 꾸덕하다. 엄청 꾸덕하네. 이거 완전 파스타인데, 그냥? 리얼 크림이다, 이거. 크림이 많아서 마라 맛이 안 날 것 같잖아. 마라 맛 되게 진해. 마라 제대로인데? 좀 매콤해. 야. 여기 새우도 있는데? 야, 근데 이게 시중에 흔히 있는 그런 마라마가 아니야. 이거 진땡 마라야. 중국인이 먹어봐야 알지. 네가 먹어봐. 한국인인 내가 먹어볼게. 중국화된 한국인. 근데 얼얼함이 아예 차원이 다른데? 그니까. 고양이 알. 고양? 고양이 맛이 생각나? 그게 아니고요. 이 얼얼함이다. 이거요? 얼얼함이 이 정도면 돼야 돼. 크림 파스타는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마라 맛이 세다 보니까 약간 느끼함도 덜한 것 같아요. 완전 잡아주는데? 저는 일단 강렬하다. 하나 더 좀 가져와도 신뢰는 되지 않는 거겠죠? 맛있게 먹으면 제일 눈치 안 보일 것 같이 생긴 분이 갖다 오시죠. 나 뚱뚱해가지고 눈치 보여. 아니야, 너가 세 개 가져와. 세 개를 내가 가져오라. 아, 괜찮아. 그래야 정당성이 있어. 오케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분들 먼저 가져가면 이제 준비되는 동안 제가 간단한 중국어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디라우. 이게 무슨 뜻이냐? 하이, 바다. 하이? 바다? 하이가 바다. 디가 바닥. 바다 바닥? 라우, 건져내다. 아~ 바다에서, 바다 밑바다에서 건져내다. 허거도 건지지, 땅에서. 아~ 거기서 유래된 게 이 하이디라우래. 허거에서 이 건대기 건져내는 그 쾌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브랜드 명이었네요. 야, 뜨끈뜨끈하다. 야, 이거 하나 더 주셨어, 근데. 어? 네 개야, 네 개. 근데? 好吃好吃
하이디라오에서 먹던 그 마라 맛 난다. 그 훠궈 먹던 그런 느낌인데? 이 하이디라오 소스로 만든 거잖아요. 마라샹궈나 이제 마라탕 이런 마라 들어간 거는 식단에서 먹는다는 좀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소스를 집에서 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잖아. 그치. 디핑 소스가 들어간 이 크림이 좀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크림이 좀 부담도 좀 덜해주는 듯? 먹방할 때 뭐 마라 로제 이런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게 마라 맛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요즘. 아니 저희가 너무 많이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라고 말씀하셨다. 감사했는데 야 이번에 한 접시 더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그냥 진짜 한 그릇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야 면이 온면으로 하니까 진짜 더 중국스럽다. 그니까 느낌이 괜찮네 온면도. 와 사실 지금 저희가 본 건 에피타이저입니다. 여기는 시연회장이고 하이디라 부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지? 거기에서 제대로 한번 배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I'm still hungry. 에이시안 푸드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부스입니다 저희가. 예. 오늘 하이디라오 시식 코너를 부스어 버리겠습니다. 부스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한번 뒤진 다음에 먹어봐야겠다. 와 뭐 야 여기가 메인이네. 이 제품들 다 여기 오. 전시를 해놨네. 나 이거 토마토탕 그거 소스네. 이거 토마토 하이디라오 이거 멋있어? 어 나 토마토탕 좋아해. 버섯탕. 어 이거 백탕 아니야? 이거 그치? 먹으면 보통 옷을 벗어. 이게 메인 이게 기본이네. 기본 마라 허거 소스. 어 소스 왜 이렇게 많아? 마라탕 소스. 아 마라탕도 있네. 이거 마라탕 먹을 때 넣는 건가 보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시식 코너에서 메인으로 들어올 게 바로 이거죠. 마라펀. 마라펀. 재밌다. 펀하다. 펀하다. 저희가 이제 여기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겁을 지레 먹으셔가지고 테이블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식이야? 이거 다 먹는 거야? 뭐 시식 수준이지 이 정도는. 우리한테 시식 수준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게 이제 11월 달에 편의점에 출시되죠? 네, CU랑 GS에서 11월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판매될 상품이에요.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오케이. 뚜껑이야 뚜껑. 그러니까 이렇게 찍 뜯는 게 아니라 뚜껑 형식. 투게더처럼 약간. 뚜껑 열렸네? 아 이거 그거네. 건두부? 건두부 느낌의 건더기 소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뭐 마라 소스겠죠?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당면입니다. 이게 중국 요리 중에 살라펀이라고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뜨거운 물 넣고 5분이 지났습니다. 오. 오야 이거 건두부 됐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야. 아 이런 느낌. 뭐야 고소한 냄새도 난다. 아 근데 이거 마라 향 엄청 세다. 오. 와 장점 발견. 이거 접시로 쓸 수 있다. 오 좋네. 먹는다. 어때? 야, 완전 마라야. 네가 맨날 그 마라 맛 약하다고 했잖아. 다른 거 그 느낌이 아니야 이건. 이거는 마라 맛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시중에 있는 것들은 좀 향만 입힌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그 맛이 있어 마라. 好吃, 好吃. 자, 한번 제대로 먹어봅시다. 예. 여기 양이 많아. 와 근데 이 건더기도 이 건두부 같은 것도 많다. 양이 완전 해잔데. 저 중국의 일가견 있는 도윤님이 드셔봐야죠. 아 내가 먹어봐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있지. 요거 퀄도 제일 좋은 것 같아. 건두부? 그러게. 아 마라만 나네. 마라만 나? 응. 어떤가요? 처음에 딱 마라향 풍기면서 약간 고소한 맛도 나오고 살짝 약간 한국화 됐다? 아 제가 봤을 때 근데 대한민국 대중성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진 않아. 내 기준이야. 근데 제가 이제 마라 맛이 진짜 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민간요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입에 공기를 불어넣어보면 그러면 혀에 살짝 얼얼한 느낌이 돈단 말이지? 이거 좀 돌아. 돌아. 이건 돌잖아. 근데 진짜 리얼 중국 맛은 이게 장난 아니야. 이 맛이 저려 먹이 그냥? 혀에 저려. 감각이 없어지잖아. 저려. 그럼 이쯤에서 기획, 개발 의도 이 MD분을 모셔가지고 잠시 개발자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푸드 솔루션 페어.
안녕하세요. 개발자분 이제 목소리만 출연하십니다. 협소합니다, 잠깐만. 북경에서 2년 살다 왔습니다. 오, 북경 몇 년? 한 4, 5년 살았습니다. 4, 5년. 오, 야, 김두현보다 더 자격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 반타작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사상검증을 한번 해봐도. 아, 예. 사상을 검증을.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 얼마나 그 마라 마음으로 마라 사상을 검증. 아. 이게 혹시 그 기회 의도나 그런 거 짧게 한번 장점이라던가. 네, 우선 이제 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한테 이제 스트레스 너무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데. 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디라고 마라톤을 먹어봤는데, 아, 이거는 진짜 리얼 마라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들보다 마라 향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마라 맛이 좀 강하다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네요. 근데 살짝 그 한국인 입맛을 조금 맞춘 거 아니에요? 사실 마라도 중층 마라가 있고 사층 마라가 있는데. 아, 네가 모르는 분야인데? 조금 더 중층 마라보다 좀 맛이 조금 덜 매운 부분이 있어요. 아. 딱 먹었을 때 처음 먹어보신 분들은 아마 맵다고 생각하실 텐데, 마라가 익숙하신 분들은 더 약간 맛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해서 내가 너무 충칭 마라 많이 먹었나 보다. 아, 네. 스촨 마라 말고? 스촨 말고 충칭 마라. 아, 경문을 좀 넓혀라. 반밖에 모르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결과적으로 일단 제대로 된 마라 맛을 좀 구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9년 살다 오셨으면 정확하게 아시겠죠. 아, 어떤 거지? 저보다 잘 아시죠. 진정한 마라. 너는 스촨 마라 좀 먹어봐라. 저는 길바닥 출신입니다. 길거리 음식 먹었어요. 스트리트 출신이야? 네. 아. 스트리트 푸드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 그런 데가 간이 세지 또. 하이지라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약간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약간 네, 길거리 음식 먹었구나. 제가 알기로는 꽤 비쌌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주는 못 갔어. 뭐 학생이었으니까 길거리 거 먹었지, 양꼬치 먹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C 코너에서 배 채워보신 적 있으세요? 배를 채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옛날 채워봤어? 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먹을래? 아, 감사합니다. 这件衣服多少块？三百五十一块。 351块。 뭐야? 시시. 왜 물어본 거야, 갑자기? 어? 아, 아까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가시면서 제가 좀 놀랐는데, 네. 고용씨라고 했습니다. 네. 고용씨. 네. 내가 귀신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근데 귀신이라고 한 거야? 아니, 이제 천만에, 천만에. 아, You're welcome. 아, 그렇지. 귀신이라고 할 만하긴 했어. 개발자분께서 이 버블티랑 마라를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근데 이거 개발자 피셜이야. 단짠이네. 또 속도 좀 넣고 달래주는 건가? 오, 맛있다. 이게 입이 얼얼하잖아, 엄청. 그래서 이런 걸 좀 달래주는 거야. 맛있다. 저거는 허거 시식인가요? 허거도 종이컵에 시식을 하고 있어요. 맛있겠네, 허거도. 아, 하이디라는 허거잖아. 기다려봐. 허거긴 하지. 저 징제우 허거. 징제이야? 게이워, 게이워. 징게이워 허거. 두개우디안바. 谢谢. 많이 달라 그랬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버거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역시. 많이 달라고. 버거도 먹어볼까? 버거 맛있지, 고기. 아. 하이지라운 사실 다 버거야. 와. 맛있다. 아, 여기 면치기 또 하고 계시네. 면치기. 나 살아 엄청 몰렸어. 저도 그러면 면치기 퍼포먼스 한번 하겠습니다. 오. 아! 야, 근데 하이디로가 준비를 많이 했네. 면치기 퍼포먼스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혹시 저분이 치시면 이건가요? 어, 맞아. 맞다. 맞아. 한번 아까 여기다 넣어. 먹어보자. 이거네. 좀 찌직찌직하네. 제대로 치셨네. 근데 좀 슬슬 나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컨텐츠지만 매너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두둑합니다. 너도요.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식코너에서 먹을 만한 양을 여기서 먹은 것 같아. 내 다음 생에 먹을 것까지 먹은 것 같아. 그니까.
자, 저희가 이 마라탕 소스를 활용해서 집에서도 마라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 저희가 박람회에서 이 마라탕 소스를 안 먹어봐가지고 요걸 한번 보내주셨어요. 예. 요런 재료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각을 잡고 준비했지만 네. 집에서 남는 이 스팸, 뭐 소시지 이런 맞아요. 채소들 있잖아요. 요런 걸 활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때려 넣으면 그게 마라탕이야. 그리고 이제 국물엔 요 곰탕 국물이 들어가는데 요런 것도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요런 거 활용해서 한번 마라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율은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이렇게. 1:1? 네, 네. 이 마라탕 소스에 곰탕 국물 500에서 600ml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물로 해도 되는데, 이 곰탕 국물로 쓰면 좀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곰탕을 부어버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상식. 이 비비고 곰탕 국물의 경우 행사시 990원. 그 다음에 이 마라탕 소스는 2,000원입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네. 그치, 한 3,000원이면은 국물은 준비가 가능한 거지. 마라탕 소스 들어갑니다. 우와. 와, 야, 저 마라 기름 봐봐. 이야. 와, 완전 차이나야. 이거 완전 차이나라서 시중에 있는 거랑 차이나. 이런 마라탕은 끝이야? 오, 느낌 난다, 근데. 자, 이제 채소로 좀 넣어볼까요? 적당히. 그냥. 네. 적당히. 버섯 종류별로. 이것도 넣고. 송이버섯, 모기버섯도 넣고. 허연 것도 넣고 네. 그 다음 햄도 넣고 햄요 소시지도 그렇지. 넣고 그리고 뭐 청경채? 청경채가 필수지. 충북 요리에 청경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많이 들어가지. 오, 야, 마라탕 느낌 난다. 아, 마라탕 장사해도 되겠는걸? 집에서도 마라탕을 만들어 먹을 수 있군요. 왜요? 너무 광고 멘트지 않으세요? 아니, 왜? 아니. 아, 진짜 만들어 먹을 수 있군요. 자, 하이라이트. 하이디라오 하이라이트? 네. 우삼겹입니다, 우삼겹. 이게 또 이 마라탕 이제 샤브샤브 느낌으로 싸가 싹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싹. 와. 이야. 싹. 이거지. 이야. 고기 그냥 폭탄 그냥 다 넣어, 그냥. 와. 야, 푸짐하다. 근데 진짜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분들 이런 재료들 남거든요. 맞아. 그냥 사실 이 재료들 뿐만 아니고 다양한 재료도 그냥 실험 삼아서 맞아. 재미로 넣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버글버글버글버글 다 됐어? 응. 완성입니다. 금방 만드네? 뭐 조리 시간은 뭐 10분 남짓인 것 같아요. 네. 자, 드셔보시죠. 예. 이야, 고기가 푸짐해서 좋다잉. 결국 맛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청경채랑 고기. 야! 어! 야! 와! 세네! 세다! 보이스! 응? 맨날 마라 관련된 거 먹으면, 아, 이거 좀 마라가 좀 잘 먹던 거에 비해서 부족하냐 맨날 얘기했잖아. 이건 어떠신가요? 아,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원래 한 입으로는, 한 입으로는 좀 그래. 그 마라토끼의 신맛도 좀 나는데? 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고기에도 잘 배네. 그러게. 와, 이제 채소 먹을 때 지린다. 청경채 먹을 때. 강하긴 하네. 아, 국물 한번 넣어 먹어봐. 국물 쉽지 않은데, 이거? 얼얼하겠는데? 야,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고기 육수가 됐는데? 아, 그러네. 했을 때 이거 느껴지지? 아, 신맛, 아린맛. 먹자마자 나. 아, 아려? 아려! 여기다가 뭐 마장 소스 같은 거 넣어도 맛있겠는데? 부드럽게 먹고 싶으면? 그걸 넣어야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탕의 맛이 날 것 같긴 해. 고소해지고. 뭐. 아니, 마장 소스를 준비해서 좀 찍어 먹던가. 국물 세? 나 근데 뭐가 매력적인데? 어, 얼얼함 장난 아니지. 매력 있다. 어. 지금은 좀 진짜 그 허거. 그 맛입니다. 허거 홍탕 맛. 어, 완전. 아, 마장도 준비할걸. 여기 마장동 근처에 있는데 마장을 왜 준비 안 했냐? 그니까 마장. 마! 장 보러 가서 마장 소스 사온나! 마! 장!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이제 모임 같은 거 할 때 집에서 친구들 불러놓고 이제 놀 때 중국식 요리라고 해가지고 딱 차려놔도 꽤 있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손색이 없어. 진짜. 손색이 없어 너? 탈색이 있어. 허여멀건 하긴 한데? 야, 그래서 마지막
집에서 먹는 마라탕으로 대미를 장식해봤고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좀 쌀쌀해지는 계절에 집에서 마라탕 소스 사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마라탕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마라타봉 하이디 라오.